사업의 국민 보고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을 위해 운명하겠습니다. 일동 운명. 바로 오늘 저는 지난 4월 1일 여수 이순신 광장에서 출발한 430km 천리길 국토 대정주를 드디어 이곳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마쳤습니다. 국토 정주의 처음과 끝을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싸운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기리며 마무리 짓고 싶었습니다. 제가 국토 대정주를 하는 이유는 현 정치의 불의에 저항하고 현장에서 국민의 마음을 읽고 그분들의 소리를 듣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려운 국민들께 작은 희망의 메시지라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기득권 양당의 민낯을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국가적 위기를 표를 얻기 위한 인기 영합주의로 이용하는 행태를 보면서 국민의당이 비례투표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간절함과 책임감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국민의당이 이겨서 무능하고 교만한 집권 여당을 견제하고 반사 이익에만 기대어 먹고 살려는 야권을 혁신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박철수 화이팅! 네, 대표님, 국민들께서 주신 희망과 통합의 민심이 담긴 바톤으로 250번 국민당에 투표해 주십시오. 네, 다시 한번 다시 해보세요, 안돼!